청천 백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임원16지, 농정회요, 해동농서 등 네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청천 백석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천 백석차는 호두와 잣을 까서 밀가루로 작은 덩어리를 빚어 만들어 잣 속에 넣어 마신다. 예운님집. 조리법 1. 호두와 잣을 까서 밀가루로 작은 덩어리를 빚는다. 2. 잣 속에 넣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두잣을 밀가루와 섞어 돌 모양의 작은 덩어리로 빚어 찻 속에 넣는다. 온리밀사. 조리법입니다. 1. 호두와 찻을 밀가루에 섞어 동그랗게 작게 빚는다. 2. 빚은 호두와 잣을 찻 속에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두와 잣을 하얀 밀가루와 섞어 마치 돌덩이처럼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서 잣 속에 넣는다. 조리법 1. 호두와 잣을 밀가루와 섞는다. 2. 돌덩이처럼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3. 이를 잣 속에 넣는다. 되었습니다. 1이 아니라 2입니다. 2를 잣 속에 넣는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호두살과 자다를 밀가루로 섞어 돌멩이 모양의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 찻 속에 넣는다. 예온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호두살과 자다는 짓지어 가루를 만든다. 2. 1위 가루에 밀가루를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든다. 3. 2위 반죽을 떼어 작은 돌멩이 모양의 덩어리를 만든다. 4. 물이 끓으면 녹차와 3위 덩어리를 함께 넣고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